이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섹터들이 상승을 했지만 그 안에서 경기 민감주 일부 종목들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한국데일리경제TV 이건희 대표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네. 휴먼앤입니다. 최근에도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 것 같은데 네. 지난주부터 급락세가 좀 너무 가팔라요. 이 종목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형적인 테마주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많은 분들께서 뉴스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좀 홀릿 뉴스가 많이 나오면 굉장히 좀 불나방같이 달려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주식을 가치를 보고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테마, 그 러시아 백신 테마를 타기 전에 기본적으로 전환사채 시비가 굉장히 많이 발행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그것들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죠? 주식으로 전환이 되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상장 주식수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수가 적으면서도 수요가 많아야 주가가 어떻게 보면 올라가기 더 편한데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에 뭐가 있었죠? 무상 감자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지금 감자 비율이 90입니다. 사실상 상장 주식수의 90% 이상을 지금 다운시켜버렸기 때문에 기존의 주주들만 지금 피해를 보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감자 이후에 어떻게 보면 상승 가능성 충분히 큽니다. 물량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유통 주식수 대비해가지고 이 지분율, 특히나 대주주 그리고 임원진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번 테마를 탄 이후에는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에 따라서 휴먼앤 저는 추가적 하락 예상되면서 주의하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로 급등한 이후에 차익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전환사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추가 하락이 더 이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슈 주의로 좀 보시는 거죠? 네, 주의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감자 이후에 통상적으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거의 두세 배가량 올라가는데 이 추이가 통상적으로 1년에서 2년가량 롤링하는 네. 기간이 있어요. 따라서 일단은 무리한 대응보다는 비중을 더 태우기보다는 일단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천천히 대응하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지능기업 우선주인데 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인 테마 주로 많이 올랐다가 역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 정치 테마주로 편입된 것도 맞는데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주식수가 워낙 또 적습니다. 네. 정말 적다 보니까 상승폭도 확대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개인 투자 시각에서는 이러한 주식수라든가 뭐 지분 비율보다는 통상적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등락률에 대비해서 매매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는 차트상 또 캔들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자,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선주 같은 경우는 한번 어떻게 보면 진입을 하면 수익권이건 손실권이건 이 받아주는 물량이 없으면 자 내 돈으로 청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 손실 구간에서 거래 자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자, 그리고 테마도 한번 탔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좀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능기업 우선주 같은 경우도 주의하시면 네.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품절주라는 특성상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주의 의견으로 의견 드렸습니다.